반갑습니다. 산골의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좀 생소한 개념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환난을 당하는데 이게 어떻게 에베소 교회의 영광이 되느냐? 에베소 교회를 위한 영광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환난을 받고 있다. 그래서 너희는 낙심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일반인들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환난에 대한 원칙이 있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원리가 있는데 이 부분을 알고 나면 우리가 평소에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겪게 되는 이런 아픔과 고통과 환난, 애매한 고난 같은 것들이 의미 없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힘든 것은 힘들지만, 그러나 힘든 자체보다 더 힘든 것은 그 힘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것을 모를 때 굉장히 힘든 것이죠. 힘들기는 하지만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다. 뭔가 목적이 있다. 무엇인가 이걸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나면 그래도 힘들긴 해도 견딜 만합니다. 적어도 낙심하지는 않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을 살펴보면서 이 환난에 대해서 어떤 원리가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에서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아멘. 자, 일단 여기까지 상반절까지 읽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수준에 합당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아주신다. 그리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다.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원칙들을 깨닫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을 우리가 잘 염두에 두고 또 마음에 새겨둬야 된다 하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알게 되면은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우리 모든 관계 속에서 내가 행하는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이 관계하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단서를 잡을 수 있고 또 그런 흐름들, 또 그런 결과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인식,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간단하게 말하면 공짜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공의롭게 심판하시고 하나도 놓침이 없이 빠짐이 없이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항변할 것도 없고 또 불만도 없습니다. 누군가 지옥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지금은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막 항거하기도 하고 왜 그래야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오해하고 막 왜곡하기도 하고 막 그런 불평 불만도 터뜨리기도 하지만 실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딱 섰을 때는 누구도 불만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나 공의롭게 심판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다 판가름되고 결정이 나고 그 결과를, 공의로운 결과를 얻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묵상해야 되고 또 깨달아가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하는 것을 고린도 후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 보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여기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환난, 고난 여기에 중요한 원칙들이 있다는 것을 거기에 대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난을 받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이것만 해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성숙해 하기 위해서 우리 속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많은 역사들이 우리 속에서 지금 현재 환난 속에서 고난의 풀무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거기서 받는 위로로서 다른 사람을 능히 위로하게 하신다. 그 환난 속에서 내가 받은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큰 유익이 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리적으로 역사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개념은 구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우리가 요엘서 2장 25절에 보시면 그 메뚜기나 느치나 팥종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난당하게 하신 그 횟수대로 힘들게 하신 그 날수대로 너희에게 그대로 갚아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시편 90편 15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그 중에 모세는 우리가 그 화를 당한 그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잘 알았죠.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애매한 고난 또 혹은 죄로 인한 고난이나 할지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그 고통받은 그 횟수대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기쁨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이 환난 속에 있는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원리라는 것이죠. 우리 이것을 좀 확실하게 보고 깨닫고 그래서 우리가 환난 당할 때 내가 애매하게 지금 고생하고 있는데 이 고생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 이걸 생각할 때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공짜가 없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모든 고난과 환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원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 있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고린도서 4장 10절에서 15절을 보시면서 다시 한 번 더 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바울은 이 원리를 너무나 정확하게 또 확실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망이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면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도가 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역자가 당하는 고난을 그저 그냥 당하게 버려두시는 법이 없습니다. 마지막 그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모두 다 계산하셔서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걸 받아내신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또 도둑질, 만약에 도둑질을 당했으면 몇 배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까? 그 보상받을 수 있는 원리가 있는 것이죠. 마귀가 뺏어갔습니까? 내가 환난 가운데 빼앗겼습니까? 그것은 보상받을 수 있는 원리가 있습니다.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빼앗겼으면, 잃어버렸으면 그것을 이생에서 100배나 받고 내세에서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분명한 원리, 원칙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법칙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해서 유익하도록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헛고생은 없다. 그래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이르매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하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그 사람이 빈손으로 돌아오지 않게 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에게 환난 당하게 하시는 것은 본 뜻은 아니시지만 고생하는 것을 애틋하게 여기시지만 그러나 심어야 되기 때문에 심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그 환난 가운데서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다 보면 마침내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가다 보면 마침내 거둘 때가 온다. 마침내 보상이 돌아온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는 날이 오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환난 날에 주님을 부르면 내가 너를 건지겠고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주님은 보상을 하심으로써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보상이 나타날 때 우리 모두가 영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그들에게만 영광이 되겠습니까? 함께 받는 영광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환난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더 굳게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 보상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결국은 우리는 보상을 받게 된다. 결과를 보게 된다. 열매를 보게 된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기 때문에 깨지지 않는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그런 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공의는 절대로 치우침이 없이 공짜가 없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에 합당한 결과를 보게 하신다.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달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시고 상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